안녕하세요. 유튜브 노가다 채널을 운영하는 부동산 스토리텔러 노비입니다. 서울에 너무 많은 사람이 몰렸고 수도권에도 계속 사람들이 몰렸죠. 결국 정부는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사람들을 분산시킬 수 있을까? 자발적인 이동은 너무나 어려워 보이죠. 그래서 정부는 머리를 씁니다. 그럼 공공기관들과 국가기관을 이동하자. 그리고 그곳에 도시를 만들자. 그러면 일하는 공무원은 내려올 것이고 공무원 가족도 내려올 것이고 그곳에 정착하면서 살 것이다. 아파트도 지어주면 아파트 가격이 오를 테니 그곳에 자리 잡고 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잘 따라오세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자주 방문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수많은 신도시와 혁신도시들이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곳곳에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중 가장 큰 도시이자 현재 기준으로 보았을 때 대한민국의 제2의 수도가 될 확률이 가장 높은 도시는 세종시입니다. 이 세종시도 계획도시이기 때문에 모두가 행복해 보일 수 있었겠지만 결국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상가의 공실률이 40%, 50%, 60%, 심한 곳은 90%까지 되었으니까요. 그래도 세종시는 나은 편입니다. 인구라도 많으니까요. 그럼 다른 혁신도시는 어떨까요? 경북 김천시 율곡동동에 있는 김천혁신도시는 오후 7시가 넘으면 길거리에 사람들이 사라집니다. 다들 집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이죠. 상가거리는 텅텅 비어지죠. 혁신도시 아파트는 2억 중반에서 3억 중후반까지 1억 넘게 그 가격이 올랐죠. 그만큼 사람들이 혁신도시에 살고 싶은 의지를 볼 수 있습니다. 도시의 인프라가 계획되어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주변 도시 사람들이 모두 혁신도시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생각보다 혁신도시의 창권은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몰리고 서로 살고 싶어하는 도시이며 아파트 가격도 주변 도시 대비 두 배에서 세 배는 더 비싼 가격임에도 도시가 살아있는 느낌이 없죠. 경북 김천 김천혁신도시 내 도심 상가를 살펴보면 첫 모습은 신도시 특유의 정돈된 분위기와 깨끗함이 인상적이죠. 그러나 상가 주위를 둘러보고 내부로 들어서면 분위기는 다릅니다. 주변 길거리에는 한적하고 건물마다 빈 상가가 많아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마저 느껴지죠. 상가 건물마다 한결같이 도시가 만들어진 지 수년이 지났지만 임대 문에 파격 할인 등의 전단이 어지럽게 붙어 있습니다. 율곡동 같은 경우 아무리 임대료를 낮춰도 장사가 안 되니까 문을 열 자영업자가 없는 상황이죠. 공실이 아닌 상가를 세는 게 빠를 정도의 상황입니다. 텅 빈 상가는 밤이 되면서 도시를 흡사 유령 도시로 만들고 있습니다. 밤에는 유동인구가 적어 큰 길가 말고는 산책할 곳도 마땅치 않아 돌아다니기 부담스럽다고 하죠. 상가 이용을 위해서 밤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없으니까요. 김천혁 신도시는 지난 2013년 4월 우정사업조달센터를 시작으로 2016년 6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끝으로 총 12개 기관이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국 10개 혁신도시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직원은 4만 92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중가족과 함께 이주한 직원은 1만 5,675명으로 전체의 38%에 불과했죠. 나머지 직원의 60%가량은 가족과 떨어져 혼자 온 이른바 기러기 엄마 아빠이거나 미혼 독신 가구 타 지역에서 매일 출퇴근하는 사람들이죠. 이전 기관 직원들의 낮은 정착률은 도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불편함을 방증하는 단면입니다. 김천 혁신도시의 2022년 6월 말 인구수는 2만 3천여 명으로 정부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혁신도시를 조성했으나 인구수가 당초 계획 인구 수준에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이죠. 김천 혁신도시는 2022년 6월 기준 2만 3,134명으로 전년 대비 472명이 증가해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5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당초 계획 인구인 2만 7,000명 대비 85%가 겨우 넘어가는 수준입니다. 대구 경북의 공기업 이전 지역 김천 혁신도시는 자연과 어우러진 친환경 에너지 도시로 만들어졌죠. 김천 구시가지에서 동쪽으로 6km 떨어져 있습니다. 이곳에는 한국전력기술과 한국도로공사 그리고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10여 개의 기관이 이전했습니다. 모두 좋은 공기업들이죠. 이곳에 살고 있는 한국전력기술 팀장은 우려를 많이 했는데 의외로 와서 보니까 회사에서도 그렇고 지자체에서도 그렇고
어린이집도 잘 만들어져 있고 그중에 제일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보통 대도시에 살면 짜증나고 너무 힘이 드는데 그런 것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체증으로 화가 났는데 그런 요소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원적인 그런 환경에서 고요하게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살 수 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삶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자녀들을 키우며 자연과 함께하는 전원생활에 적응했지만 아쉬운 점도 없지는 않다죠. 예를 들어서 오케스트라 공연을 보고 싶지만 연주회를 보고 싶고 미술 전시회도 보고 싶지만 그런 문화생활 같은 경우는 대구 엑스코, 부산 백스코 이런 곳에서 하기 때문에 김천에서 즐길 수 없다는 것이죠. 김천시에서 노후를 보내려면 좀 의료시설이 좀 갖추어져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노안도 와서 병원을 가야 하는데 안과를 찾기도 어렵다는 것이죠. 혁신도시에 안과가 없다 보니까 김천 구도심이나 구미나 아니면 대전, 대구와 같은 인근 도시로 가야 되는 상황이죠. 김천 혁신도시의 중심지에는 안과도 보이지 않고 초아 청소년과 의원은 있지만 병원들이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상가 대부분이 텅 비어 있고 세입자를 구하는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습니다. 병원뿐만 아니라 편의시설과 문화공간도 눈에 안 보이긴 마찬가지입니다. 인구가 2만 명이 넘지만 일단 병원하고 목욕탕 사우나가 없죠. 병원을 개설하는 쪽에서 아마 사정이 안 좋아서 진행이 안 되고 있지 않나 소문이 들립니다. 아무래도 여기가 정주 인구가 2만 3천 명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상가는 많고 이용하시는 분은 적죠. 그러니 공실이 많습니다. 특히 매주 금요일 오후 6시쯤 KTX 김천구미역에는 서울이나 인근 대도시로 가는 직장인들이 짐 가방을 들고 역으로 모이죠. 금요일 오후가 되면 공공기관 직원분들이 회사에서 준비해준 버스를 타고 서울 방면이나 자기들 주거지 쪽으로 귀향하시는 분들이 30% 이상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주말을 앞두고 어김없이 펼쳐지는 김천 시민이 본다면 씁쓸한 풍경이죠. 가족 동반 이주율이 여전히 낮기 때문입니다. 전국 혁신도시 가족 동반 이주율은 부산, 제주, 전북이 가장 높습니다. 경북 김천은 57%로 10곳 가운데 9위입니다. 가족과 함께 이주한 직원 수가 절반을 갓 넘긴 수준인 것이죠. 혁신도시 평균 가족 동반 이주율은 70% 수준입니다. 한산한 혁신도시의 주말에 상점은 장사가 안 되니 문을 닫고 결국엔 상권 자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정착률이 낮은 김천 혁신도시는 주말일수록 상업지역을 이용하는 수요들이 더 적을 수밖에 없고 이런 상업지역의 공동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착률을 높이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약 이런 문제들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현재 상업지역의 공동화 문제, 공실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되는 것이죠. 결국 김천혁신도시로 인구를 더 유입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야 하고 이곳에 사람들이 오게끔 만들 수 있는 컨텐츠나 인프라가 필요하겠죠. 해지면 유령도시가 되는 김포혁신도시, 상가 공실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노비와 함께하는 부동산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자주 방문해주세요.